맨 먼저 출가 성직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 집안에서는 정치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에서는 정치했으면 했죠. 근데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원불교 들어왔어요. 원불교 들어와가지고도 글을 쓰고 싶었어요. 원불교적인 글을 쓰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소설을 쓴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성직자가 돼가지고 마음 공부를 전문적으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마음 공부를 잘하면은 최고의 가치인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일은 어떤 일이냐? 모든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인과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으뜸된 공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복지 사업 좋죠. 이제 복지를 이제 해 나가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받들어주고 만약에 복지를 잘 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복지를 잘 했는데 남이 계속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몰라주는 사람도 있겠죠. 몰라주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그래서 복지를 베풀었던 것으로 인해서 더 화가 날 수도 있겠지. 그러나까 여러분 그러잖아. 친구한테 잘해줬는데 친구가 나를 몰라준다고 배신당했다고 그러지.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가 된다는 뭐냐면은 그러한 공덕을 쌓고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해탈력을 그런 것을 수련을 하면 공덕을 짓고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저 사람한테는 더욱더 잘해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가장 좋은 직업은 성직자가 되는 길이다. 이제 금강경이라는 부처님, 이제 서강의 부처님 경전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하사라는 그 인도의 큰 강이 있어요. 그게 모래가 있죠. 그 모래가 많아. 그런데 그 모래수만큼 그 항하사가 있고 그 많은 항하사의 모래수만큼 남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의 공덕보다도 부처님의 법문을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크다. 이게 얼마나 부황해? 그래도 그것이 사실이야. 결국에는 현상적인 일로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 행복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 이 부처님들은 다르거든. 부처님 원수 사랑하실 줄도 알고, 원수를 변형시킬 줄도 알고, 그래서 가장 크고 깊은 행복을 주는 것은 부처가 되는 길이 제일 큰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전부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가령 이제 월급쟁이가 된다고 합시다. 나기 전에 원두리고 들어오기 전에 책좀 저문 노릇 좀 했어요. 종업원이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그 책점 주인 아저씨가 기분이 나쁘면은 내가 잘해도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월급을 타려면은 아주 힘들어. 월급 주는 날 이쪽 저쪽 날은 아주 그 여간 말하자면 곱슬곱슬 해가지고 마음 맞추고 눈치 보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더라고. 근데 그럼 책점 주인은 좋으냐? 책점 주인은
이제 도매상을 했는데 그책 파는 게 아주 힘이 드는 것 같아.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계속 잘해야 돼. 계속 그렇게 돼. 자, 그래서 말하자면 남의 기분에 매달리고 남에 의해서 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쩌는 일인가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쓴다고 생각했어. 소설 쓰는 건 그냥 밖에서 혼자 쓰면 되잖아. 근데 그 소설이 마음대로 쓰이냐?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가장 가치 있는 길은 성스러운 성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나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 저쪽에 지금 그거 물어봤지. 그거 참 이상하잖아.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는 그때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 앞에 떨어졌어. 여러분, 신문에 난거 알지? 대학생이 자살을 했어. 3층인가 몇 층에 떨어졌는데, 거기를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 지나간 사람 위에 떨어졌다고. 그게 자살한 사람도 죽고, 지나간 사람은 그 사람하고 인과관계도 없고, 미워한 일도 없고, 근데 거기서 떨어졌어. 두 사람이 좋은 일이 그걸 물어본 거지? 맞지? 자, 이제 그것은 정말 대답하려면 아마 매 시간 이야기를 해야 할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짓고 받았다. 짓고 받았다. 이제 그 우울병 환자가 있었다고 그랬지. 왜그 사람은 우울병 환자가 됐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기분 나쁜 감정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먹어오고, 늘 이렇게 그런 마음을 오래 먹고 있으면 우연자연히 옛날에 먹었던 마음들이 나한테 되돌아와. 그러면 구름 낀것 같겠지. 그게 우울증이야. 그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러면은 피해망상증 같은 게 생기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 그 망상증이라고 그러지. 여러분도 가끔 망상하지. 공상도 하고 그러잖아. 그것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게 망상에 대한 편집이 돼 있는 건 뭐냐면 마음 버릇을 잘못 들여서 생긴 일이다. 여러분도 마음 버릇을 잘못 들이면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원들교에서 마음 공부를 잘하면은 내 마음이 이런 나쁜 마음이 이런 여러분 우울하면 어떻게 노래를 하잖아. 그렇지? 바꾸잖아. 우울하면은 신고 기도 모시면 바꿔지잖아.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하면은 누구든지 좋은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 그걸 이제 원불교에서는 선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지 않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죠. 아니면 집은 불행하고, 계속해서 옆에 환자들도 많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겠지. 그러면 기분 나빠. 그게 쌓이면은 탈출구가 없으면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남을 미워하고 자기만이 사는 삶을 살아가지고, 자폐증 환자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이지. 그 마음 공부를 하면 아무리 불행해도 이걸 건너뛸 수 있는 마음 공부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자득이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병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사람은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 그것도 망상 아니야. 그것 보고 이제 자득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지내간 사람이 그 사람 그냥 죽었잖아. 그 사람 아무 죄도 없잖아.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몰라도 확률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잖아. 그때 그 시간에
거기를 진행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 1초만 달라도 안 죽을 수가 있잖아. 그건 뭐냐면 전생에 그 깔려 죽은 사람하고 떨어져 죽은 사람하고 인과 원수의 인과관계가 있었을 거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그 예를 많이 드는데 내가 이제 광주를 갔는데 금남로 옆에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졸음 운전수가 버스 운전수가 인도로 돌진을 했어. 앞에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그걸 갈렸어. 그리고 소녀 한 사람이 뭐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 이 사람도 운전수도 전혀 사리가 없었잖아. 지나간 사람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그 왜 그런 일이 생겼겠어? 그건 뭐냐면은 전생에 지은 업보를 현세에 받는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마음의 습관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이 편집증적 그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한 것은 이것 보고 자습, 자성의 업이라고 해. 내가 습관 들여가지고 내가 나를 만들었던 그런 업보에 의해서 죽은 거고 자살한 거고 또 한 이렇게 당한 사람 있잖아. 그 관계는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를 지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는 그것 보고 자작 자수 업보라고 그래. 이걸 합쳐서 자업 자득이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 내 말만 듣고는 얼른 이해가 안 갔을 거야. 그 원들교 마음 공부를 하고 지금 여러분 대종경을 보면은 인과품이라는 게 있죠. 그걸 열심히 보면은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뭐 대답이 됐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참 취업 문제 가지고 어렵지.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정부에서도 아무 노력을 해도 이제 여의치가 않고 이제 그래서 참 우리가 같이 그 고통을 받는 일인데 근데 그 나도 처음에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는 화가 났잖아. 내가 이제 관리자 입장이 되면 나도 그렇게 돼버리지. 그렇게 돼가지고 세상이 변화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나 당했던 걸 또 당하고 당하고 그러잖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보통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개선하려는 노력, 조금씩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도 내가 그저 옛날에 당했던 일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개선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꾸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줘야지 그것이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지 말라고. 남이 줄 서는데 가면은 겨우 몇 등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는 일을 열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좋다.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는 그 불평등한 세계에서 살고 어려운 세계에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 남이 가는 길을 나는 따라서 가면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면 1등할 수가 있잖아. 틀리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삼비업종이라는 것이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일감이 없는 게 아니잖아. 더 편하고 편한 일감을 찾고 자기 자존심이 굳겨지지 않는 일감을 찾으니까
사실은 일감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기를 낮추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보람직하지 않은 일을 처음에 시작했지만은 계속 열심히 한다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아가 상승될 수가 있어. 처음 시작 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높은 점을 찍고 거기다가 한다면은 계속 어려운 문제는 네,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속 모르고 하는 소린가? 뭐 대답이 됐다 하면은 모르겠어. 만일에 아침에 좌선을 하루 하면은 법신불께서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너 1억이 나 1억 받는다고 하겠지? 네. 됐다. 네가 아침에 좌선을 반드시 한다면 법신불께서 1억을 준다. 네가는 요컨대 꼭 해야게 돼 정말로 안 할 수가 없다고 결심을 했다가면은 하거든. 근데 그런 결심이 안 서면은 졸음이 오니까 안 하고 이러니까 안 되고 그래 버리잖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아 내가 러시아를 갔더니 꼭 너 같은 질문을 해. 교도님 한 분이 그래 내가 이렇게 좀 그 우스갯소리 비슷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수양을 해야 되는데 수양을 꼭 하면 돈 1억을 부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걸 모으면은 일생 모으면 얼마나 되겠냐? 아마 갑부가 될 것이다. 천구를 부처님한테 해라 그래야 그랬어. 알았지? 너 확실히 1억을 준다. 네, 알겠습니다. 너 1억 안 받으려면 하지 말고. 1억을 받을 수 있게 류현성 교도, 청년 교도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리고 남편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가 될는지도 모르겠어. 반드시 원불교에 귀의시키려는 그런 신고 기도를 늘 모시고 남편이 부인의 말을 잘 들을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어. 그래, 근데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속담인데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단다? 그 말이 맞아?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 반드시 내가 저분을 입교를 시켜서 원불교 같이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계속 기도 올리고 그러면 서로 마음은 통하고 연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너무 꼭지를 일찍 따면 안 한다고 그러거든? 익을 때쯤 되면 데리고 갈 수가 있어. 그게 과일이 잘 익으면 꼭지가 딱 떨어지지 않냐? 근데 익지 않았는데 떨어지려면 선걸 떨어뜨리잖아. 그러니까 계속 공을 들이다 보면은 어느 때쯤 되면 익을 때쯤 되면 알거든? 그럼 그때 이제 코를 휘어라. 우리가 그러잖아. 몇 프로 정도 마음이 있느냐지 100%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 그러니까 좋은 가치 있는 서원이면 가령 한 10%밖에 아니면 나머지나 그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도 가장 가치 있게 생각되는 그 서원을 실천을 해보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자연히 습관이 돼가지고 가중이 되기도 하고 깨달으면 더욱더 잘할 수도 있고 깨닫는 것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 처음부터 깨달아가지고 소원 세운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처음부터 습관이 그렇게 들여진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 10%의 그 소원이 있다면 일단 해놓고 보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익숙해지지.
그러면 익숙해지면 더 하기가 쉬워지지. 그리고 이제 도반들이 있으면 더 쉬워지지. 환경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진을 하면은 깨달음이 생겨. 아, 그 깨달음이 뒷받침이 돼야 확실하게 서원이 확립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좋은 서원은 그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해물이 되잖아. 망설이다 들고 망설이다 늙지 마라. 시작해라. 알고도 잘못할 수도 있고, 난 몰랐는데 내가 하는 것이 사람한테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에, 그걸 이제 원불교에서 이러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좋은 일 했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나쁜 일을 상처를 주었으면은 저 사람 나한테 그걸로 보복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은 찾아가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그때 네가 화난 것을 당해 화났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좀 뺨을 때려주든지 화를 내든지 그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제일 좋겠지. 그러잖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이제 찾아가기 전에 신고를 모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피해를 끼쳐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면은 내가 그것을 보복을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저 사람도 마음과 마음은 통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미운 마음이 조금 80%쯤, 20%쯤 줄어들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이제 그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해야 돼. 입에 발리는 소리를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 진정으로 잘못된 것을 그 사실 참여를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용서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 코로나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풀리는 것이고, 혹 죽었다든지 내가 거기에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사과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면은 신고와 기도를 모시면서 사죄를 하면은 좋아.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면 이런다. 내가 잘못했지. 계속 내가 잘못한 사람이야. 나는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어.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은 전에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옥죄 매는 것이지. 그러지? 그러면은 더 잘못할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원불교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사실적 참여가 있고, 하나는 이참이라고 해가지고 잘못한 것을 참여하고 잊어버려야 돼. 놓아버려야 되잖아. 그래, 놓아버리지 않으면은 진실한 사람이 오히려 그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점점 나빠지고 자폐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참여하고, 너도 그럴 수도 있지만 나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이게 참여했으니까 그러고 털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2참, 4참에 대한 공부를 더 해봐. 그럼 거기 대답이 나올 거. 아까 뭐라고 그랬냐 또? 분발심. 응? 분발심. 아, 분발심. 아까 뭐 1억 준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제 맞아. 그건 정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이 있잖아. 주로 해야 될 주 가치가 있고, 주 가치의 종적 가치가 있고, 해도 좋고 안 되는 첨가적 가치가 있고, 해야 될 걸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주로 내가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은, 그걸 이제 안 되는 걸 잊어버리는 것 할 때는 내가 꼭 일을 해야지라고 신고를 모시면은 그 향락 뚜렷해지잖아. 그리고 써서 붙이잖아. 그래, 써서 붙이고, 또 내가 신고 모시고, 또 이제 주변에도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옆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해. 이걸 이제 원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령 공부다 그러지. 그러니까 계속 챙기면은 그 늘 챙기는 것이 앞서고 늘 챙기는 것이 앞서고 그래서 늘 챙겨진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조금 더 좋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건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지 일 7천 하면 1억 준다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원불교에서는 공부심 주의심 그러지. 그리고 너 꼭 해야 될 일은 책상에다 써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낙서를 할 때에다 쓰고 혹 낙서를 할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일 낙서를 하고 그리고 신고 모시고 그럼 반드시 요령이 돼. 일반으로 가도 좋고 또 이제 청년회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청년회를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애를 써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내 말 못 알아들어? 가령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도 다니고 또 부모님도 교화해가지고 이제 일반 법회로 뭐 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고 그것이 청년 교화에 내가 정말로 매진해야 되겠구나 그런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젊고 싶으잖아. 나도 그런다. 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 그런데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만들 생각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을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누가 더 낫겠어? 만들어야 되잖아. 내가 필요하니까 청년회원들도 데려다 오고 또 학생들 데려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청년회를 창립한다고 하면 더 좋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어디에서 가치가 있는가를 봐가지고 지금 청년회원들이 필요하고 나는 그쪽 취향이다 생각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이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청년회가 없잖아.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직업전선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든 종교가 청년회원들이 거의 어려워진 상태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청년회원이 돼가지고 젊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청년회를 내가 처음에 세포 조직으로 세 사람만 있으면 세포 조직이 되지 가장 단위 가운데 사회적 단위가 셋이다. 그래야 또 늘리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회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와 대불공을 이룹니다.